가정집을 개조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. 저 그대로 사진 찍고. 사진 봐주라고. 네, 그 강의 시간이 나왔어요. 줄지어 놓여진 컴퓨터와 노트북 화면에는 도박 거래가 한창입니다.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광주 지역 4개 폭력 조직의 조직원들입니다. 이들은 이처럼 광주 도심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주 야간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충전 업무와 환전 업무를 맡았습니다.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달 동안 회원 100여 명을 상대로 73억 원 규모의 도박판을 운영해 37억 원을 수익금으로 챙겼습니다. 이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홍보하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. 이들은 또 수익금 중 4,600만 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조직원 중 한 명을 납치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. 경제적 이익이 된다면은 다른 타 조직과도 합종 연행을 하는 그런 행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38살 김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수익금이 각 조직폭력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